할렐루야. 사인사색이라고 해서 저는 무슨 색깔인가 고민했는데 포도가 빨간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고장을 받고 시작합니다. 우리 처음 강의하신 송 목사님은 태생은 흑수저인데 사역은 금수저 같고요. 우리 송 목사님도 은근히 이렇게 하나님 하신 것처럼 자식한 것 같이 이렇게 간증하시는 게 부러웠습니다. 저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하려는데 영성 회복과 영적 전쟁, 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조금 제가 처음하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하다가 완성된 교환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조금 내용을 첨가해서 50분 안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성이 뭐냐, 영성은 성경적 영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계속 오늘 강조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성은 예수를 벗어나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영성입니다. 언젠가 연합 모임에서 고 김중근 목사님께서 아주 백문일답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앉아있기 뭐하니까 한번 진짜 그것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크게 외치시기 바라고 주목지가 되려고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단이 두려워하며 사단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탄의 눈을 똑바로 세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탄을 개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탄을 개박살나는 명령을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박살을 내기 전에 사탄을 누가 먼저 박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절대 떠나지 않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둠이 나를 가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면 가슴 목이 작은 것 같은데.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질병 따위가 나를 어렵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전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마지막 호흡을 드릴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있는 곳에 강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치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뛰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볍한 내용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에 어제도 왕이요 지금도 왕이요 영원토록 왕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모습이 죄로인에 보이지 않자 자신의 피로 내지를 닦아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를 위하여 무릎 꿇어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피투성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눈물보다 많은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씻기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 가득 은혜로 채우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탄이 두려워 입에 올리 못하는 일이 누구십니까? 예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을 다 모으고 모으면 누구의 심장이 됩니까? 예수. 세상 많은 길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세상 많은 말 중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누구십니까? 예수. 아멘? 아멘. 100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골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성도 목회도 사역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나라에도 지금 적용되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이 차별금지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 헌법의 평등에 따라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모 등의 신체 조건, 본인 여부, 임신, 출산, 가족 행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이런 모든 문화적인 영역에서는 다 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헌법에 나와 있는 차별 종류는 한 12가지가 되는데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 그냥 차별이 아니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제 국가에서 통과를 하고 이일 때문에 10월 27일 한국의 전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놓고 아마 한국 교단의 95%가 같이 동력하는 걸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합동도 통합도 뭐 성결도 감리교도 침례교도 모든 교단들이 다 일에 협력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뭔가가 문제지요. 저도 이제 아 그게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게 무엇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1912년부터 11월 그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당국의 계획 중에 있고 이 차별금지법이 연구해 보니까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 7년 전부터 2007년이죠. 국회의원 22명이 12번이나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을 해가지고 치부하게 국회에 상정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76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했고 지금도 10월 말에 그 안을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지면은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거기에 숨어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동성애, 성소수자 인권보호 등을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겉은 보기 좋은 것 같지만은 내용은 악법이며 기독교 말살하는 그런 법칙,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얼마 전에 시작되었다가 지금 이게 잠수탄 것이 있는데 그게 국민자치기본법안입니다. 이것이 통과되어지면은 이 온 마을이 기독교를 예, 배교하거나 견제하거나 이 기독교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또 그 안에 차별금지법이 있어가지고 이 성별, 신념, 종교 인정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이 통과 시에 교회는 동성애 반대 운동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냐 이 차별금지법안 제1장 총칙 2장 4조에 보면은 성적 취향이란 이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말미암아 깊이 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양성애 등 다시 말하면은 수 없는 잘못된 것들이 발생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2조 5항에 보면은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해서 인식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개인 스스로가 성 정체성을 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내가 남자였다면 내일 기분이 감정이 여자들은 여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남자가 되었다가 여자가 되었다 또 더 심하면 동물적 성을 지닐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평등의 문제입니다. 이 성평등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우리는 남자 여자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평등인데 이제 생물학적 평등은 중요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요즘에 이 성, 남자, 여자, 섹스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젠더라 그래요.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 그리고 젠더 플루이드라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태어날 때 주어진 생물학적 성이 아니고 사회, 문화, 심리적으로 행성들은 성적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라고 자의적으로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젠더 플루이드는 성별 정체성이 고정적이지 않고 물, 공기처럼 유동적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것이 20년 전부터 유럽 시작해가지고 지금 미국도 영국도 온 유럽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고민과 고통 속에 빠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법에는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 20조 2항에 보면은 국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것이 지금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법입니다. 또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종교 신앙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타 종교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헌법 제11조에 보면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36조 1항에 보면은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국가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헌법과 다르게 성별을 구별합니다. 성별은 여성, 남성 또 그 외의 성으로 말한다. 제3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처벌 문과됩니다. 만약에 법이 제한되면은 개정되어지면은 그에 대한 이 어겼을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형사적으로 또한 민사적으로 강제법이 되죠.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처벌문과 구입되게 되고 형사처벌, 벌금, 징역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차별금지에 대해서 강의하거나 설계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게 됩니다. 두 번 이렇게 되어지면 이번에도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연합감리교회에서 또한 침례교회에서 이 설교했다고 가르쳤다고 이게 제재를 당하거나 또 책임이 해제되든가 이 그래서 또 이게 벌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됩니까? 이 창조원리에 역행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남자끼리 살고 이렇게 살면은 이거는 이세가 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의 정면을 도장하는 재료지는 것입니다. 동성간의 성행위는 가정하고 추적한 것이라고 신명기 23장과 예기 1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순리를 명리로 사용하는 것이고 구약 성서에 동성애의 최고의 처벌은 사형이었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행위가 지금 한국에서도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동성연애는 애이죠. 천벌을 가져오게 되어져 있고 소돔과 고모라 등 여러 나라의 멸망이 동성애를 통한 음란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는 성경은 동성애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사례를 보면은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에 국회에서 성결 손을 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잡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청교도라는 이름이 있지만은 청교도 신앙은 사라져버린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성, 여성 수많은 성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젠더 플루이드라고 남성은 오늘은 남성, 내일은 여성, 심지어 다른 동물의 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경건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심각하게 미국의 5대 교단이 있습니다. 교단이 이 대형 교단 5개 중에서 5개 중에서 3개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2개 교단만 끝까지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간증들이 이제 유튜브에 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미국의 이제 제정된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은 동성애를 이 반대하는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을 이렇게 볼 때에 굉장히 이제 심각한 것이 많이 있는데 동성애를 반대하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고 동성애 반대 팻말 들고 있다가 처벌당한 사람도 있고 성도들에게 동성애 반대 설교하다가 징역받은 사람도 있고 평신도 중에서 동성애 축하한다는 문구를 써달라는 그 말에 거부해가지고 절반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중에서 동성애 탈출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상담사와 의사들이 그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했을 때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직장에서 인사부 해고되어서 직장의 진급 고가에서 탈락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이 반대하는 강연을 한 교수와 교사들이 전부 자격 점지가 되는 그런 현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미국의 현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차별금지법의 정체는 복음을 탄압하고 성경의 불법화를 초성이 될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자유기본권을 제한하고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에 편정하다라는 말씀이 있는 조항이 있는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평등, 법적 평등, 법적 기회의 평등이 몰살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창세기 19장에 성경은 동성애를 금지합니다. 레위기 18장에 또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사사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합니다. 바울이 대표적인 이방인들의 죄를 모사할 때에 로마서에 보면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나오는 죄인들의 리스트 중에서도 고린도서 6장이나 요한서 1장을 보면 그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서 그에 대한 형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근원지가 바로 이 동성애입니다. 목회자로서 잘못된 성직자성으로 인해서 커밍아웃을 했을 때에 이것이 법제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상담할 수 있지만 법제되었을 때 상담할 수가 없습니다. 벌금을 받든지 이 목사직이 이제 잘리는 그런 효과에 가게 되죠. 가정은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물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최선제는 대한민국은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면 동성애로 인해서 이시를 계약할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문화적으로 남용이 되어서 다른 차별을 낳는데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교육하면은 부모의 이 권한이 부모의 양육권이 박탈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는 악법이며 반드시 막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중에서 가장 큰 내용일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이것도 영적 전쟁이고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다투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좀 서론에 넣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일 오후에 이것을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법제화되었을 때에 우리의 후손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때 왜 아버지는 왜 어머니는 반대하지 않았냐고 그것이 법제화될 때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키고 진리에 서서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진리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총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교단적으로 통계를 했는데 지난 한 해 동안에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60만 명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다 그래서 10만 명씩 나가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다 이렇게 잃어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언제부턴가 부흥이라는 단어가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흥회도 하지 않아요. 부흥이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부흥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부흥되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부흥되어져서 참으로 이 악한 영들의 강교함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나머지 영적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항상 두 세상이 있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있고 악한 영이 존재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지금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 두 세상은 공존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복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귀 사단이 점령하는 세상이 커지는 것을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우리의 마음속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전쟁하는 세 가지 전쟁이 있지요.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전쟁이 있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전쟁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될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전쟁은 침략 전쟁이겠지요. 서로 이렇게 어떤 욕심을 가지고 침범하는 것은 그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지 않으면 안 될 전쟁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공격받으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전쟁은 계속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마귀가 완전히 멸망될 때까지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와 같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마귀와 귀신들의 존재, 이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고 사단은 그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워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그 사명이 뭡니까? 사단은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만드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영원히 안 믿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그 마귀를 깨부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그 영적 신앙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상 숭배를 합법화하고 있고 참으로 이와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영적의 혼돈을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를 저지하는 것이 그의 역할입니다. 또 그들 이제 본격적으로 사단 숭배하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사단 교회가 있지요. 미국에만 한 300개 정도의 집단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중에 한 만 명 이상 모이는 것이 라베의 사단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이름 자체가 사단 교회입니다. 심령사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사단의 세력을 크게 확장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은 그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들, 쫄병들을 부르는데 그것을 귀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귀신들의 종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들어보니까 더러운 귀신, 이것은 음란, 방탕, 부도덕, 부패를 공연히 인정하는 귀신입니다. 악한 귀신도 있습니다. 살인, 파괴, 질투, 시기, 미움, 전쟁, 학살하는 이런 귀신들, 거짓말하는 귀신들, 사기꾼, 거짓 약속, 처세술, 거짓을 확신하는 그런 것들, 유혹해 하는 귀신, 이 사상, 인간, 철학, 다종교, 비사이비 종교, 이단들, 이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심각한 이단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가 150 종교가 되고, 그 중에서 그 인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300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1000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엄청난 이단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45명, 50명쯤 됩니다. 이 한국은 엄청난 이렇게 이단의 이 양성인데 더 중요하고 심한 것은 한국에서 문화가 발전해서 이게 수출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제 동남아 전역에 보면은 이단을 이단들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가는 곳마다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동일교, 지금 베트남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아주 심각한 대야까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목사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호텔에서 다 숙식을 제공하면서 또 이렇게 용돈을 주면서 그리고 믿기가 안 씁니다. 그런 동남아는 신학교가 정상적으로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교육해서 목사 안수를 주고 목사로 씌워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남아의 많은 이 좀 이렇게 유혹받기 쉬운 곳에 있는 분들이 유혹받아서 지금 가는 곳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오히려 우리 국내보다는 굉장히 더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기도 제목 중에 하나죠. 이 미혹하는 것들입니다. 점치는 귀신도 많고요. 한국에도 얼마나 무당이 많은지요. 지금 목이 교회는 점점 작아지는데 한국에 이제 등록된 그 무속인들이 100만 명이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10만 명에서 한 20만 대가밖에 안 하는데 지금 목사보다 무당 이 무속인들이 10배가 많은 현실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또 10배도 기도하고 10배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 많이 빼앗깁니다. 연말만 되면 교인들이 다 건사도 장로도 집사도 다 점치고 가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귀신의 약한 영들의 그런 미치게 하는 귀신, 눈멀게 하고 보이게 하는 귀신, 성경에 이런 귀신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우리가 물리쳐야 될 것이고 또한 싸워서 이겨야 될 그런 귀신들의 정체를 우리가 봤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성경의 법이 있고 영생과 구원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나라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사망과 파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갖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결국은 파멸이며 죽음이며 사망이지요. 또한 하나님 나라는 뭐가 정돈되어 있고 충만하고 빛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나라는 혼돈과 공허와 허감의 나라입니다. 하늘 어와 지와 성령 침례가 있는 전 침례고에 침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나라는 죄와 질병과 귀신들이 믿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교지에서 많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그 기적이 뭡니까?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100%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안 믿는다고. 그래서 한 90% 믿는다고. 그래서 다 믿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거 못 믿겠다고. 오병이어도 못 믿겠다고. 어떻게 죽은자가 살아나냐고. 그래서 자기는 한 90% 믿는다고. 자기는 90점짜리 목회자고 90점짜리 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지요. 믿음은 90이 없습니다. 95도 없습니다. 99도 없습니다. 100점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100점밖에 없어요. 순종도 100%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는 것도 100%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도 이 피스토스, 피스토어라는 말이 있는데 피스토어라는 말은 이 동사입니다. 이것은 입증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피스토어라는 믿음의 동사어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보여지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저게 믿음이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필요로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나라는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믿음적으로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사단의 나라는 정신적으로 영적인 속박이 있고 비인격적이고 비실리고 갈등과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사단의 나라지요. 우리 부름받은 주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나사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멘이시죠? 요즘에는 골라골라 가오리다 그렇게 해요. 그게 현실이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삽니다. 부름받은 나사님은 빛도 지고 가오리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교회 건축한다고 빛이라도 치고 가야 되겠죠. 죽음이 났는지 모르니까 어떤 주의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영적 증정의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이 사단과 귀신들은 어떻게 들어오냐? 이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신비술, 뭐 또 죄의 악의 삶을 살 때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주일 성수 안 하고 또 이게 작정한 금식을 포기한다든지 또 성만찬을 경험을 할 때 약한 영들이 침해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은사가 뭐냐?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의와 불의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왜, 믿음의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참인지 그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목회든 신앙이든 잘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악착같이 합니다. 그리고 하라는 것은 안 합니다. 그러고는 내가 복이 없다느니 뭐가 없다냐 하면서 비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아도 여기 있는 우리 동역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시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래서 큰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귀신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침범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되고요. 뭐 귀신의 특정 몸은 어쩌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종이 호락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미 그 귀신을 그 패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완전히 무너지고 그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마귀는 사단의 특징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속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가 귀신 사탄을 보면 이름도 보면 아는데 이 특징이 명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디아블로스라는 말은 분열하는 자, 파괴하는 자. 데몬이라는 말은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구약의 24번, 신약의 3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디아블로스는 분열시키는 자, 교회를 분열시키고 마음을 분열시키고 목회자와 성도를 분열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분열시키고 안면자와 민자를 분열시켜서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 마귀지요. 그리고 그 수중을 드는 이 쫄개들이 귀신들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종류와 귀신들이 있지요. 우리가 이 사단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영적 전쟁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포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쳐서 이겨야 할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보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게 기도하면은 낫습니다. 우리가 이게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가끔은 재밌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새도록 부르짖고 이 귀신아 나와 그러면 귀신이 못 나간다 그렇게 하고 너 누구냐 그럼 누구다 그렇게 하고 밤새도록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내가 예수를 매가노니 이 아들에게 떠나가. 아멘? 그럼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물려 사역하면 너무 쉽고 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역할 때 그냥 말씀을 믿고 그대로 기도하시고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모사님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백년사님 왔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낫습니다. 왜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병든 자에게 천년제 기도한 적 나으리라. 아멘? 저는 이렇게 치유사회 강의할 때 그런 강의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병든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암병이든 뭐 어떤 병이든지 간에 기도했어요. 나았어요.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아닙니다. 병든 사람이 왔어요. 기도했어요. 안 나았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왜요?
말씀대로 된 것은 그대로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던가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년설이 오든지 문정연설이 오든지 주의하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았다고 선포하십시오. 자신에게 말씀하십시오. 책임은 주님이시는 겁니다. 역사는 주님이 하시고 나는 기도할 뿐이지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역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거기에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영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목사들이 중간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가루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데 방해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사의 어떤 지식이, 잘못된 신학이, 어떤 경험이, 지식이 안 되죠. 저는 언젠가 그런 길을 했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안 돼도 85점은 된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너무나 내가 방해를 많이 했어요.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신학을 앞세우고 내 지식을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더라고요. 영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선포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하고자 합니다. 빨리 마치려고 제가 64가지 준비해왔는데 40가지 갑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을 막에게 파괴하고 기독교 교회를 말살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작아도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반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이등이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은 폐잔병 수용소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영광의 추역들이 들어가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 없이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영적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후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다른 거 복잡한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쉽게 가자고요. 진리에 서서 말씀에 서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가자.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가 승리자 되시길 주님을 한 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약한 자였지만은 주께서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한 평생 주의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제 이 어렵고 힘든 혼돈과 혼란의 시간 가운데서 진리를 수호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 앞에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몇 가지 강구를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젠 성교회 세계교육 성교회는 10년 전에 이렇게 진례신학대학원에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한 150명 정도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계교육선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4개 나라에 이렇게 지들 가서 목회자를 교육하고 신학생들을 교육하고 또 직분자들을 교육하고 교사를 교육하고 그래서 그 교육받은 현지인의 그 목회자들, 신학생들, 직분자를 통해서 그날을 복음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들이 세계교육선교입니다. 이 모임의 특징을 보니까 전부 다 회장들이 복제했더라고요. 13년씩 그냥 독재하셨는데 저도 10년째 독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다 된 모임 같아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이렇게 도움을 강구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 선교에 나가니까 그냥 나가는 거하고 또 이렇게 교수의 차이가 나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가 아침에 설교하신 총장님 CUC 네. 학교
학교하고 이제 연합해서 같이 이렇게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대학교는 교육 선교로 목적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고 총장님 계시지만은 이 총장님은 박형용 박사님의 조교 이 제자십니다. 그리고 우리 CUC의 총장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박아름 박사, 박형용 박사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이 이제 총장을 하셨고 지금 이제 우리 총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장로교에서 공부하시고 초교파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광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 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람을 가져왔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학교 가운데 학교 가정 가운데서 성도 지민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2005년도죠. 2004년도에 제가 일기로 이렇게 하기를 받았는데 성교 팀이 뭐냐 그러면은 성교 현장에 나가서 목회자를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사역하는 것을 학점 이수를 해서 그래서 그 학점을 이수하면은 팀인 학위가 이 목회학 박사 석사 학위가 나가는 그런 학위가 정식으로 미국 정부에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베데스다 신학하고 우리 신학 두 학교가 아마 성교 팀인 가정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각 나라의 많은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나가면 제일 필요한 게 교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150명 회원들 가운데 한 반 이상이 다 이렇게 학위를 가지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라는 데는 많은데 보낼 사람이 없는 그런 현실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급하게 시행포를 가고 있는데 그게 나가서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이단들과 대항하여서 바르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열어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이제 60이 넘어서 은퇴가 다 돼가는데 은퇴하면 뭐 하냐고요.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나가서 뭐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 선교지에 가서 교육사회 가는 것이 그게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냥 가는 것보다는 내가 미국 연합학교에 학위를 가지고 나가는가 하고 그냥 이게 한국에서 온 목사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듣는 목회자들의 반응이 다르고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미래를 기도하고 있는 분이나 은퇴 후에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하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하고 상담해 주시면 제가 아주 성실하게 대답해 주겠고 그게 안 되면은 나중에 각 대표님들 통해서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최대한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 팀인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비싸잖아요. 이제 미국 학교가 한 학기에 1,000만 원씩 받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그렇게 받지 않고 아주 저렴하게 그리고 선교 팀인 가정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전부 다 총장님한테 제가 협박을 해가지고 총장님 장학금은 예, 50%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일반 다른 학교에 한 학기 등록금도 안 되게